아니 어떻게 막을 수 있지? 자, 폐지를 막아라는 폐지를 막기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게임입니다. 폐지가 그 폐지인가? 버려지는 종이? 아 그건가? 던지나? 자 여러분들은 이제 폐지 수거물 하나씩 배정 받으시게 될 겁니다.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폐지 수거함에 폐지가 쌓이는 것을 막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. 제한 시간 30분을 드릴 텐데 이번 미션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허가가 됩니다.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시면서 작전을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잘 짜시면 돼요. 진짜 폐지를 막는 거네. 그렇죠. 자, 폐지 수거함은 먼저 지하 1층 폐지 수거함이 하나가 있습니다. 1층에 두 개가 있을 겁니다. 아, 1층에 두 개? 그다음에 3층에 하나, 11층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. 너무 멀리 있네. 11층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11층이 제일 좋지. 나는 한 번만 옮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나한테 와야 되잖아. 오, 벌써? 단합하기 없죠. 아, 하지 마. 이때. 혹시 이것도 되나요?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. 진경 누나 거에 넣었어요. 왜 예를 그렇게 들지? 넣자마자 바로 수기 누나 쪽으로 가요. 그걸 내가 빼다가 진경 누나 거에 넣어도 돼요? 가능하죠. 아, 그냥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일단 야, 그러면 진경 누나 거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. 아니, 왜 예를 저렇게 드냐고. 야, 오늘 난리 나겠네. 엘리베이터 타고 막 계단 뛰어다니고. 자, 그럼 폐지 수거함 위치를 동전을 던져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. 네, 뭐 저부터 할게요. 자, 그러면 인간적으로 수상 못한 사람들끼리 먼저 좀 할게요. 그래. 할 말이 없구나. 그럼 나야. 형이 여기지. 형은 그래도 진경 누나한테 받았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맞았다. 어이! 하나, 둘, 셋! 아, 뒷면. 야, 운이 없네. 11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. 11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. 뒷면. 아, 이거 안 된다. 얍! 아, 조직. 가자! 11층! 뒷면, 야, 뒷면. 형, 아이콘이야. 뒷면의 아이콘. 마지막까지. 이거 연습 좀 하고 계세요. 오케이. 하나, 둘, 셋! 앞면! 앞면! 11층. 어? 누나 근데 잘생각했네요. 11층? 11층 왜 해?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세요. 11층이 두툼해. 누나 봐봐, 모두가 걷다 넘으면 누나는 그거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 끝났나니까? 이 구도에서는 우리는 11층이었으면 되게 좋은 거였다? 근데 누나가 11층을 고르는 순간 뭐랄까? 0점 조준이 되는 느낌? 그러니까 해외잖아요.